너무 피곤하니 공주님의 침대에서 한숨 자고 싶다며 공주님을 재촉했지. 징그럽고 끈끈한 개구리가 자기 침대 위에서 잘 생각을 하니 공주는 한숨이 나왔어. 개구리와 같이 자기가 너무 싫었던 공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 하지만 임금님은 그런 공주를 보며 불같이 화를 내셨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상황이 나아졌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어서 개구리를 데리고 방으로 가라고 하셨지. 할 수 없이 공주는 개구리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 그러고는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방 한 구석에 내려놓았지. 공주가 침대에 눕자 개구리가 침대로 팔짝 뛰어올랐어. 나도 공주님과 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안 그러면 임금님께 다 잃을 거예요. 공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조용히 하라며 개구리에게 소리를 질렀지. 그리고는 침대에 있던 개구리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벽으로 던졌어. 벽에 부딪힌 개구리는 힘없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바닥에 떨어진 개구리에게서 알 수 없는 연기가 오락오락 피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연기가 사라지고 개구리 대신 아름답고 다정한 눈빛을 한 왕자가 일어서는 거야. 공주는 깜짝 놀라 갑자기 나타난 왕자를 바라봤어. 왕자는 공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이웃나라의 왕자라고 소개했지. 자기는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했고 공주의 침대에 누울 수 있던 덕분에 마법에서 풀려났다고 말했어. 왕자의 설명을 듣고 난 공주는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어. 양쪽 볼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며 공주는 왕자에게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사과했어. 아닙니다. 아름다운 공주님께서 징그러운 개구리를 친구로 맞아주셨잖아요. 웃으며 말하는 왕자를 보자 공주는 더더욱 부끄러웠지. 개구리의 겉모습만 보고 개구리와 진심 어린 친구가 되지 않은 것을 공주는 후회하고 미안했어. 저와 함께 저의 왕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공주와 다르게 왕자는 웃으면서 말했지. 공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는 다음 날 여덟 마리가 끄는 마차가 한 대 왔어. 황금빛 사슬에 매여 있는 멋진 말들이 끄는 화려한 마차였지. 아름다운 막내 공주는 개구리였던 왕자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며 마차 위로 올랐어. 막내 공주는 그 후로 약속을 잘 지키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주가 되었단다.